수소차 가보죠. 전기차 이슈가 있는데 수소차도 끊임없이 화두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수소차를 직접 운행하시는 오너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너분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리는 필요하잖아요. 자, 수소차. 이 광고 기억하시죠? 수소. 우주의 75%. 너무 많이 들었던 광고인 것 같아요. TV보다가. 항상 많이 나왔었어요. 그 무한한 에너지. 많이 나왔었죠?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수소차가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청정 에너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수소하면 우리 폭탄 생각하거든요. 수소폭탄. 이런 문제도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선은 저도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박사님들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우주의 75%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거를 실제로 우리가 쓰려면 힘들다. 우주에서 수소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수소는 가볍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다면 수소를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전기분해를 만들어야 돼요. 전기분해를 만들어서 수소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들어가요, 뭔가가. 자, 수소는 또 뭐라고 부르느냐? 수소 자동차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다. 전기 자동차네요? 수소차는 여러분들 혹시 수소만 집어넣으면은 걔가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죠? 저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휘발유를 넣으면은 그 액체가 그냥 흘러가면서 마치 수력발전처럼 굴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폭발시켜 넣은 거죠. 수소? 다시 보죠. 수소 연료로 발전해서 전기를 얻어서 주행하는 거를 우리는 수소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행을 시키는데 동력원이 수소이고 이 수소가 직접 힘을 전해서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는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여줬었던 이 사진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수소차에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쓰는 자동차, 수소자동차에는 수소가 있어야 됩니다. 수소탱크에 저장해둔 수소가 있고 이거를 전기 발생 장치로 보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갖고 전기를 모터로 보내고 모터에서 다시 차량을 움직여줘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되느냐? 남은 에너지는 보관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를 갖다가 전기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전기차는요? 전기를 충전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요런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은 충전소 얘기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지금 극단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여의도가 수소차 맛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충전하기 좋다. 대신에 줄을 오래 서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선뜻 못하시는 이유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전기차는 장거리에 불편해. 네, 맞죠? 장거리에 불편해요. 그건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서울이랑 부산을 갈 때 한 번 충전해서 완충시켜놓고 가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오히려 더 문제는 뭐냐? 충전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지방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운전해서 가다가 가솔린 차는 편한 거죠. 일단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편한 것 중에 하나는 어라 기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내가 이동 중에 잠깐 주유소에 들려서 5분, 10분 만에 기름을 넣고 갈 수 있어요. 걸리는 시간이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수소차는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느냐? 빠르게 걸리는 건 맞습니다. 충전하는 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수소니까. 대신 문제는 수소를 탱크에 넣기 위해서는 자 우리 주변에 우린 지금 산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수소는 눌러서 담아야 돼요. 한마디로 기압을 엄청나게 꽉 누른 다음에 담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요. 물론 이거는 해결되는 방법들은 있겠죠. 언제나 IT 기술들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수소차, 현재 충전소가 없는데 이것도 해결이 되고 있어요. 충전소를 450기를 구축하겠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금액. 한 군데를 건설할 때 데이터에 따르면 3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비싼 겁니다. 일단 비싸요. 그럼 수소차를 운행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민간 사업자들이 있겠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를 충전을 누가 해주느냐?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마치 기름을 충전해두듯이 가볍게 충전할 수 있느냐? 이거 역시도 퀘스천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문 인력이 충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게 수소차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소차에 대한 얘기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현대 쪽에서 많이 밀고 있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출처를 안 가져온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답하셨던 내용이었었어요. 에너지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과 제 몫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수소차 지금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고민해 볼 만한 거리는 많은 거죠. 되게 보죠. 얼마 전에 어떤 신문들입니다. 현대차에서 전기차 1위 업체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025년에 시장 점유율 10% 이상이 목표다. 넥스와 폰이 수소 전기차로 세계를 호령한다. 상용 수소차 거장의 핸들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차가 수소 트럭을 지금 해외 수출에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은 수소를 쓰이게 되는 곳들을 먼저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 물류에 대한 것들, 그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승용차에 대한 것들보다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수소차가 과연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크라이슬러가, 갑자기 벤츠가, 도요타가 우리도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같이 각축전을 벌인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지, 전기차 쪽에서 더 많이 보게 될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좀 보죠. 전기차 다르죠. 전기차. 전기차는 참 말도 많고 털도 많긴 합니다. 우선 장점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취득세가 감면이 되죠. 자동차세, 교육세 이런 것들,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이 되고, 실제로 혼잡통용료 감면도 되고요. 공영 주차장도 할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혜택이 좀 많습니다. 근데 혜택을 무한정 줄 수는 없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줄여 나가고 있죠. 특히 보조금이 문제가 좀 되긴 합니다. 보조금은 해마다 줄어서 보조금 일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거의 없어져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35년까지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많이는 아니라도 지속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게 만들려면은 싸게 사야 되거든요. 싸게 사는 것 중에 보조금.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지불을 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장점 두 번째, 효율성입니다. 내연기관이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은 자전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앞에 가서 본네트를 열었는데 그 다음에 고민하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오일을 봐야 될것 같은데 오일에 문제가 있나? 그럼 오일은 돌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빼가지고 색깔을 봐야 됩니다. 휴지에 닦아보기도 하고, 혹은 냉각수가 부족한가? 냉각수를 부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좋아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요, 열면 없죠. 트렁크란 말이 나왔죠. 트렁크가 아니라 앞에 있는 트렁크다.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죠. 배터리가 어디 있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어디 있나요? 일단 앞에 없습니다. 앞에 원래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장, 자동차의 심장, 엔진. 그게 없어요. 그럼 전기차의 핵심인 심장 배터리는 어디에 있느냐? 네, 제가 중간중간 질문 던져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카톡방에 지금, 네네,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으시군요. 자, 어디에 있느냐?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무겁거든요. 바닥에 있어요. 우리 전기차를 생각하면 가장 쉬운 건 뭐냐? 여러분들 어렸었을 때 저도 만들었었는데 프라모델로 만드시죠. 조형물로다가 요만한 모터 들어가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기 모터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그걸 확장시켜 놓은 게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제일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얼마든지 저렴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고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거죠. 시스템적인 걸로 들어가고 뒤에서 얘기할 커넥티드 카까지 가기 때문에 부품이 비싸지는 거고, 기본적인 형태는 자동차가 달리게 만드는데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현저하게 적은 부품이 들어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품 효율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고 나서는 잔고장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기차 단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전기차 장점만 있지는 않죠. 장점은 너무 많아요. 근데 단점 너무 많죠. 첫 번째 단점, 주행거리. 짧다.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집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있는 빌라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근처에 주차를 시켜놓고 나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만 좀 편합니다. 그럼 이건 장점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주유소에 줄을 서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주무실 때 집에서 주차를 할수 있다면, 주유를 할수 있다면. 더큰 장점,
주행 거리인데 사실상 지금의 1세대를 넘어서 3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300에서 400km 이상이 가게 되는 게 2세대예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애니의 주행거리 앞으로 얼마나 되느냐? 현대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의 애니는 450km를 주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 2020년도 말까지, 이번 연도 말이네요. 초고속 충전시설 20곳을 짓고 초고속 충전기 120기를 배치하겠다. 방금 전 이야기 들었던 거죠? 현대차의 하이비전. 근데 비전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은 하이차저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주행거리는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더하면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예, 구글링을 해서 물어보게 되니까 325km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봤었을 때 450km를 주행할 수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한번 충전해가지고 중간에 들리지 않고 넌스탑으로 부산까지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다가 요즘 차박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는 내부 시설이 별로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시트를 접어서 차박을 할 수 있게 편안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지게 돼요. 충전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스테이션이 없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대여를 해주거나 판매해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냥 개인 겁니다.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끌고 다니면서 충전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어라 라는 산업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무게도 역시 단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게 2.3톤 이상이다. 일반차보다 무거워요. 이게 좀 문제이고 화재가 나게 되면은 전기차의 불을 끄는 게 굉장히 어렵죠.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못 끝나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들이 이슈가 좀 됐었어요. 초소형 전기차? 이런 것들이죠. 초소형 전기차. 이건 아마 제가 재작년부터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르노 삼성의 트위지가 대표적이었었죠. 르노 삼성의 트위지, 문제점은 차가 샀는데 창문이 없고 별도로 옵션으로 다 사셔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이 없고 히터가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일 처음 나왔던 디자인에선 굉장히 예쁜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요 치킨집이 이거 두 대 끌고 다니시는 곳들 많아요. 떡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송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나도 사면 안 됩니까? 사셔도 되죠. 가격이 저렴해요. 금액이 지금 보조금 받게 되면은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니까 굉장히 저렴해서 그냥 동네 마실 정도 괜찮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라기보다도 네 발 달린 바이크로 생각하시는 게 낫죠. 그만큼 좀 위험성은 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2018년도에 대창모터스라는 곳에서 다니고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둘 다 출시 가격이 1,500만 원 정도잖아요. 요거 보조금 받게 되면 1,000만 원 언더로 떨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타겟은 누구냐? 이걸 가지고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짧으신 분들이라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배달. 두 발보단 네 발로 배달하는 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좀 탈만하다였었는데 이게 중국 거였었죠? D2. 근데 금액이 2,200만 원. 괜찮은데 진짜 자동차 같은데 2,000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굳이 이걸 사야 돼? 이 시장이 죽겠네요. 안 죽죠. 얘가 등장했죠. 초소형 전기 트럭. 아예 이걸 필요로 하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걸 타고서 집배원분들이 배달하시게 되면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겠네요. 이게 만들어진다라면 제가 오늘 찍었던 겁니다. 예, 이 근처 강남 일대에도요 이렇게 차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서 있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뒤에 친환경 전기차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때 강의 때 들었던 얘기들 이게 점점 많아지게 되겠구나. 이러니까 많은 제조사들이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설비를 갖췄던 겁니다. 왜냐? 나라에서 지금 연내 1,000대를 배치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었죠? 2019년도 10월달 기사 시리즈였었는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대를 도입했었던 우정사업본부가 조금 애매하다.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을 안 하고 맨 밇에 7월달에 나왔던 기사가 있습니다. 4,000대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60대만 도입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신문을 보시다가 초소형 전기차 문제가 있다던데 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쪽 딜리버리 하시는 쪽에서 과연 이걸 구매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게 되긴 하겠죠.